정말 스스로 직접 그 돌을 빼내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혈옥결석 처음 진단받고 지금까지 총 3번을 겪었는데요. 아, 제발 또 하셨고. 예, 충격파 세석술로 돌을 깨서 뺐지만 처음에? 예. 예. 두 번째, 세 번째 재발했을 때는 저만의 방법으로 어? 스스로 배출을 했습니다. 궁금하다. 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나오실 때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열 개를 뺏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뺏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네,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우선 그 전에 예. 그 20년 전에 이제 겪으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전에 마흔 40대 예. 초반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예. 아, 그때 일 기억 생생하시죠? 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새벽에 소변 보러 갔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는데요. 등이랑 배를 동시에 날카로운 칼과 뾰족한 송곳, 예,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얼마나 처음에는 얼마나 아픈지 말기암, 사기 말기암인 줄 알았는데요. 한동안 정말 고통스러워 하다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병원에 갔더니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그 비슷한 통증을 전혀 느낀 적이 없는데 예. 통증이 그렇게 세게 와요. 예. 재발은 언제 했어요? 2차 재발은 15년 전에, 3차 재발은 10년 전에 일어났어요. 아, 그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발을 하시는 거예요? 재발하면 진짜 더 아프고 또 약간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올 텐데. 아니,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러니까. 통증인데 어떻게 그걸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 그걸 그러니까, 치료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때 2차 때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걸 겪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구나.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극통이라고 제가 이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기하다. 그날로 해결이 되셨어요? 예, 그날 바로 단 5분 만에 배출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이야. 아니 뭐예요? 무슨 방법인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게 병원에 가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뭘 하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가지 네. 않고 요로결석을 배출시킨 저만의 방법은 바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요? 그래서 손을 마사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걸로요? 예. 예. 위치에도 아니 이거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멀티어 빼는 거 예. 어떻게 처음에 요로결석이 자꾸 재발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스스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사지를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마사지만으로 결석을 자연 배출했다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베개를 등 뒤에 놓고 요로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이 아픈 부위가 그 요로 결석이 있는 부위예요. 마사지하면서 몸을 흔들었죠. 이렇게 한 5분 하니까 뭐가 흘러내리는 느낌. 몸에 나요. 나요? 느낌이 나요. 아니,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니까요. 바로 물을 1.5리터 바로 마시고 화장실에 뛰어가서 소변을 보니까 뚜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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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와, 대박.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